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24명을 제외한 1,054명은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73명, 경기 320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757명이 확진됐고 전북 75명, 부산 41명, 제주 15명 등 비수도권에서 297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21명이 더 늘었고 치료 중이던 환자 12명이 또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